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할머니 집에서 설날 때 할머니 집에 전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다 해서 그냥 바로 가져왔죠. 애들이 살아있었어요. 살아있었는데 지금은 죽었네요. 아쉽지만 버터구이를 만들 거예요. 먼저 주재료 한번 볼까요? 전복, 소금, 후추, 버터, 식용유, 다진 마늘. 이제 요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꺼뭇꺼뭇한 것들이 많아요. 이거를 칫솔로 하시거나 아니면 전용 솔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일반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도 이게 다 긁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손톱을 이렇게 밀듯이 긁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보통 긁듯이 이렇게 긁어주면은 그러면 이렇게 깨끗이. 먼저 전복은 숟가락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끝까지 다 넣어버리시면은 전복 내장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잡아주세요 이거를. 그래서 전복을 이렇게 해서 여기 손가락 닿는 데까지만 넣는 거예요. 바닥을 최대한 긁듯이 이렇게 넣어주시고 살짝 들어보면은 이렇게 막이 붙어있어요. 이 막이 터지지 않게 조심히 원을 그려주듯이 이렇게 해주면 깔끔하게 내장이 터지지 않고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여기 막같이 내장같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주냐, 이 끝에서 이 끝으로 그냥 밀어주세요. 안쪽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슉 뭔가가 나와요. 요게 이빨입니다. 이 하얀색이 전복 이빨이에요. 앞뒤로 깨끗하게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내줄 거예요. 이게 너무 깊게 내면은 잘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오므려지기도 하는데 진짜 칼집 내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칼집을 해주세요. 너무 깊게 내가지고 여기가 파였어요. 약불에서 버터를 녹여줄 거예요. 버터가 쉽게 타잖아요. 그래서 식용유를 같이 해서 최대한 안 타게 해줄 거예요. 화이팅! 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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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글. 다진 마늘도 같이. 다진 마늘을 넣는 거는 향 때문인데 자기가 마늘을 좋아한다 하면은 다진 마늘을 많이 넣어주세요. 나는 그냥 별로 안 좋아한다 그저 그렇다 하면은 조금만 넣어주고. 네, 뒤집어 볼까요? 슝. 노릇노릇. 와우. 이게 그렇게 오래 익힐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전복만 익으면 되니까. 소금도 살짝 간을 해주시고요. 후추도 약간. 완성됐습니다. 한 입에. 하나로는 맛평가하기가 힘드네. 이게 맛이 딱 와닿아야 되는데 일단 너무 양이 적어서 그런지 확 와닿지가 않네. 이게 없지? 왜 하나도 없지? 누가 훔쳐 먹었냐? 근데 너무 맛있어요. 너무 very good. 마늘 향하고 버터 풍미가 같이 느껴지면서 쫄깃쫄깃하니 진짜 맛있었던 것 같아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요.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주에 봐요. 안녕.